무서운가, 형님? 으쓱하지 않습니까, 형님?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? 형님, 여기도 뭐 이상한, 이거 뭐지? 형, 여기 숟가락, 여기 앉으라고 지금. 어? 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요? 막국에서 주는 소품 밥이지. 네. 그거 먹으면 재수없다고 그랬더라. 안녕하세요. 저 누군지 아시죠? 저 누구세요? 제가 지하실에 뭐를 두고 가가지고요. 그것만 좀 빨리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? 나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요, 지금. 문 좀 열어주세요. 기다려요, 열어줄게요. 어이, 뭐야 이거? 어? 한국 영화 최초,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숨은 주역으로 깐느의 영광은 얻었지만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숨어 있어야 했던 비운의 배우. 이제 지하세계를 벗어나 생애 첫 예능으로 빛을 보게 된 기생충 속 지하실 남자, 배우 박명훈. 절친 박명훈과 긴 무명 생활을 견뎌낸 끝에 시청률 요정으로 우뚝 선 중년계의 박보검, 배우 최대찬.